어 무서워요. 오! 저 근데 살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욕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언니 진짜 욕 많이. 우리가 누구? 에이핑크. 여기가 어디? 아이돌 주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저희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갑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오. 여신이네? 어땠어? 이거는 회사에서 바꾼 건가 사진을? 아니요, 팬츠다. 우와, 짱이다. 아, 고화질을 잘도 갖고 있네. 일단 그룹명 에이핑크인데 여기 아래 댄스 보컬 발라드인데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뭐야? 연기! 연기 개그? 개그와 힙합. 아, 힙합? 힙합은 뭐야? 근데 여기 연기도 넣어야 되고 만능 엔터테이너도 넣어야 되고 우리 다 하잖아. 운동도 잘하니까 운동도 넣어야 돼. 좋다, 좋다. 자, 개그 연기도 갈게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시죠? 저희끼리 얘기 좀 해! 아, 이렇게! 잠깐만, 피디님 저희끼리 얘기 좀 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쳐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 산으로 가거든요.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시계가 시계가 없지만 갑니다. 데뷔는 2011년 4월 19일. 데뷔일로부터 지금 며칠인지 아세요, 여러분? 3,946일. 10주년이에요. 자, 내려갈게요. 소속사! 컴플레인을 걸어야 될 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A큐브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플랜 A. 플랜 M이 됐고 지금 뭐야? IST. IST. 난 이게 IST 뜻을 모르겠어. 왜 IST지? First. 아니야.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아, 진짜 이럴 거면 에이핑크 엔터테인먼트로 해주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좀 부담스러워. 팬덤은 판다입니다. 하나, 둘, 셋. 판다 사랑해! 와, 초창기 로고랑 교체된 로고 다 있네. 초창기 로고 진짜 옛날이다. 대박이야. 귀엽다. 진짜 귀엽다. 텐션이 높고 흥이 많고 비금이 넘치는 걸그룹은 유명하다. 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전현무가 해피투게더에서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아이돌들은 몇몇 연애하는 게 보인다. 그런데 에이핑크는 자기들끼리 노느라 정신없더라라고 아, 했다고 한다. 연애하는 거 저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데.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열몇 시간 동안 촬영하니까 화장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절대 이성으로 보이지가 않아. 가느라 정신없었는데. 비글돌을 넘어선 광견돌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광은 멤버들에 따르면 빛광자라고 한다. 와, 빛나는 개. 2011년도에 데뷔한 아이돌 중 얼마 안 되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1년도에는 걸그룹이 170팀 넘게 쏟아졌으나 그나마 대중들이 알만한 걸그룹은 에이핑크 이외에 달샤베, 스텔라, 라니아를 제외하면 없다시피 한 실정이고 저희가 기억하는 그룹들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맞아, 진짜 맞아.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서 기억난다. 네. 시치 분들도 맞아. 같은 샵에 그때 아이돌 홍수라는 얘기가 있었어. 브레이브걸스 분들도 멤버분들을 바뀌었지만 저희와 동기죠. 예전 멤버분들은 그래서 응원했죠. 이번에 정말 다 잘 돼가지고 여담 좋다. 윤보미가 뽐뽐뽐 채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정은지의 슬기로운 뭉지생활, 오하영의 오아빵, 김남주의 남주새끼 채널이 오픈되면서 멤버 중 과반수 이상이 유튜버가 되었다. 아하, 나를 따르라! 한참 보미 언니가 오픈했을 때 유튜브 시장이 그렇게 활발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이거 해야 돼. 너네 나중에 후회한다? 이랬을 때 저희는 뭐야? 막 이랬어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이거 시작했을 때 욕먹었었어요, 심지어. 아, 맞아, 맞아. 네. 너무 이게 새로운 맞습니다. 시장에 뛰어드니까. 맞아. 처음에는 정말 욕먹었었는데 많이 알아주시고 우리 멤버들도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아, 이거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나 이거 보고 은지 언니 사람들의 곰돌이 어디 갔냐고. 저는 저 곰돌이 그릴 때와 안 그릴 때가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팬사인회를 할 때만 곰돌이를 그려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거, 이날은 근데 취했던 건 맞죠? 저걸 그린 기억이 이름 정은지. 네, 한자 맞습니다. 동네 말고 동네 정씨 맞아요. 1993년 8월 18일 출생 부산 직하시 해운대구 제송동 아닙니다. 살았던 동네가 여기였습니다. 신체 162.3. 오, 너 나보다 작아? 언니! 야! 에이핑크 멤버들 중 최단신이래. 162.7입니다. 언니 발 왜 이렇게 커? 중간 발가락이 길어. 아, 두 번째 발가락이야. 멀리서 언니가 누워있으면 두 번째 발가락이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 너 그러면 꼬집힌다, 발가락을. 반려동물 콩인데 그냥 콩이 아닙니다. 김약콩입니다. 엄마가 이 집안에 김씨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귀여워. 그래서 네네. MBTI는 INTP와 INFP. 무슨 차이지? T랑 F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렇게 말하면 서운해?
하는 거에 있어서 T는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고 아~ F는 좀 그런 거 감성적인 스타일. 아~ 저는 친한 사람들한테는 F 유형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극 T입니다. 오~ 단순히 아이돌을 넘어서 대한민국 여자 가수 중 손에 꼽힐 정도로 가창력이 뛰어나고 그룹과 솔로 활동 모두 주요 음원 사이트 1위,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가수이자 솔로 앨범 전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하는 싱어송라이터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되게 멋있다. 야, 그러니까. 너 멋있는 사람이야, 진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전문사진 너무 좋아. 졸업사진이 이렇게까지 나를 짜라질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찍었지. 어? 아, 이런 게 나... 있어? 아, 귀여워. 은지 언니 미모가 어릴 때랑 여전히 똑같이 이쁘네. 이때부터인가 은지 언니 노래 실력과 미모가 드러난 게 덜덜. 공감이 살짝 덜 되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영상이 쑥스러웠거든요. 맞아.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런 영상이 남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 맞아. 술꾼 도시 여자들, 여주인공 강지구를 연기했다. 술 마시고 나오는 리얼한 욕설 연기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티빙 가이 1등 공신으로 뽑았을 정도. 정말로 술꾼 도시 여자들 때문에 티빙 가입을 내 주변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36배 정도 올렸다. 와! 당연히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요. 형이 뭔 X가 원래 그 X야. 어, 무서워요. 저 근데 살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욕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언니 진짜 욕 많이 안 해. 욕은 평소에 그냥 감탄사나 진짜 막 할 때는 쓸 때는 쓰는데 감정이 막 격해져서 저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 자 그럼 봄이 갈게요. 와우. 와우.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을 이렇게 눈에 좀 힘 좀 줬어요. 어때요 멤버들? 새 같아요. 새 같다고요? 해넘윤 씨예요? 네. 화평윤 씨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머! 아빠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출생 1993년 8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관정구 고속동 맞고요. 193 맞습니다. 은지보다 큽니다. 예. 근데 이거 뭐야? 51.4kg 어떻게 알아? 그... 아니 근데 누구야? 아 잠깐 타임. 근데 이거 누구야? 언니가 얘기했다는데요? 내가 5형 맞고요. 맞습니다. 240에서 35 신고요. 나 얼마 전에 고색 초등학교 지나갔어. 어디 지나갔죠? 그 근처에서 비긴 오긴 촬영. 아~ 오~ 별명 폼! 윤뽐, 먹구미, 윤범의, 랩심 랩왕, 첨간너, 천상 아이돌 컨셉 천재. 컴백 타이머. 봄이의 다이어트 상태를 보면 컴백 시기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 지금 컴백 시기죠, 딱. 딱 컴백 시기. 오, MBTI, ISFP. 인프피랑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ISFP가 저랑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오, 너무 이쁩니다. 덤더랑 뜹니다. 데뷔 전으로 가겠습니다. 데뷔 전은 안 갈게요. 자, 근데 귀여워. 몇 가지만 내려도 될까요? 야, 내 얼굴 보고도 귀엽다 그랬잖아. 형이 진짜 많이 놀았다, 밖에서. 놀이터에 주로 이런 애들이 낮에 4-5시간씩 있으면은 이렇게 돼. 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죠? 눈이 약간 부셨나봐 언니가. 약간 햇빛 방향으로 사진 찍기를 원하는 작가님 계셔. 맞아. 영신여고 재학 시절 치어리더 단장을 했다. 지금은 진짜 힘들어서 못해요. 숨이 딸립니다. 리드댄서인 김남주와 함께 춤 실력이 가장 뛰어난 멤버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예능에서의 모습이 유명해서인지 메인댄서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헐 이 노래 저때 고딩 때 아니에요? 저때 파워가 안 나. 이때 뼈가 아닙니다. 야, 나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니까. 이때. 아하. 아, 근데 귀여웠어. 애기 같아. 어떡해. 나 왜 이래? 나 왜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저희들 놀고 있으면 스태프분들이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항상. 근데 문제가 저도 요즘에 느껴요. 이렇게 놀면 한 2시간 누워있어요. 진짜. 자, 비주얼로 넘어갈게요, 멤버들. 우와. 나 진짜 이때 이쁘긴 했다, 그쵸?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청순한 상이다. 눈이 크고 사슴을 닮아서 대표적인 사슴상 아이돌에. 사슴상은 처음 들어봤는데 사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소도예요. 와, 양요섭과 얼굴 크기가 같다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요섭과 얼굴 진짜 작아요. 요만합니다. 아, 진짜로 훨씬 작습니다, 요섭과가. 선배들 사이에서는 옆선의 가치가 익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옆선이 이쁘다. 저도 제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좀 아파요. 옆을 많이 이렇게 뚫을 수 있죠. 이렇게 맨날 춤출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한번 하세요. 춤출 때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좋아요.
방송활동 여자 아이돌 통틀어서 주간 아이돌을 가장 많이 출연했다. 사실상 뱅봄이 제2의 직장? 피디님도 며칠 전에 뵀어요. 피디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축가를 또 남주랑 같이 갔다 왔어요. 서울은 시구 여왕. 와 진짜 잘 던졌다. 처음 시구를 했을 때는 야구라는 걸 잘 몰랐어. 그냥 공을 던지면 되는데 공만 던지고 하는 실감이 몰랐어.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다리 힘이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자 삐끗합니다. 봐봐, 봐봐. 저렇게. 한 다리로 저렇게 버티잖아. 허구 연예인 여자 연예인 투스판을 갖고 던지는 걸 처음 봤다며 자신이군 연예인 시구 중 1위라고 극찬을 했다. 결국 허씨 집안으로 강제 편입당했다. 허구 연예인 막내딸 허봄이. 와, 근데 정말로 너무 많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 릴라윤 대표적인 개인기로 고릴라 흉내내기가 있다. 걸그룹 멤버가 시도할 수 있는 몽골들 넘사벽이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 고릴라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예능에서도 하고 왔는데 이 고릴라를 깨주실 걸그룹은 정말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깰 것 같아요. 미주 씨! 미주 씨 깨주세요! 이야 민망하네. 좋아요. 한자 다 맞고요. 제가 살면서 보성호 씨를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다 해조호 씨인데 보성호 씨를 만나면서 꼭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96년 7월 19일 25살. 아유 얼마 안 먹었네 우리 하영이. 신체 69cm고요. 에이핑크 최장신 팬들과 에이핑크 다른 멤버들은 워영이 키가 170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169라고 주장합니다. 69 맞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 연습생 때 몸무게. 지금은 근데 완전 빠졌을 때보단 조금 쪘어요. 그러면 빵, 인도공주, 오프로 디케, 외국인 며느리, 오리다, 오주세. 야, 외국인 며느리가 아직도 있어? 막내의 하영이, 오하또, 오진이.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방금 뭐야? 어, 끔찍해라. 약간 황제 선수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했는데 황재성 선배님이 인스타에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진짜로? 잃어버린 여동생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봤어요. MBTI, INFP 엄청 여러 번 해도 다 INFP만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로 에이핑크 멤버이며 에이핑크 사브 보컬 피지컬을 맡고 있다. 하영이 없으면 저희 평균 신장 엄청 낮아지고 평균 연령도 올라갑니다. 하영이 중요한 존재야. 아주. 이야 그렇네. 와 예뻐라.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한 애무를 지녔다. 맞아요. 다들 막 외국인이 뭐 조상님 계시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지금은 좀 많이 좀 제 나이를 찾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머 성인식 때다! 그때 20이었어? 이때 야 하영아 너 진짜 지금이 더 어려 보이죠? 진짜 근데 제가 데뷔 초에 멤버들 우리가 되게 약간 소녀한 컨셉을 했을 때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컨셉이 바뀌면서 이제 좀 어울려요. 아니야 잘 어울렸어. 누가 왜요? 그런 헛소리를 했어 이거. 아 근데 확실히 좀 언니들이 그때는 되게 애기 같았고 저랑 남주 언니가 좀 약간 어른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다 똑같아. 아니, 점점 같아, 젊어져. 같아. 중학교 졸업사진인데 여기에 뭐 대학 졸업 아니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때 우리 멤버들이 왔었잖아요. 진짜 학교가 소란스러웠다고 그때 지나고 나서 멤버들이 올 줄 학교에서 몰랐으니까. 우리 저때 인기 없었잖아요.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영이 졸업할 때면은 우리 데뷔하고 3년 뒤인데 아니요 거의 노노노 하고 아니야, 나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 노노노 때 고등학생이었고 우리 허씨 나오기 전이에요 너가 하영아 너 이거 네. 고딩 때 졸업사진 아니야?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중학생 때 얼굴은 아니야? 얼굴은 반대인데? 이거 언제죠 하영씨? 이게 저 고등학교 졸업되고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약간 왼손 네 번째 반지를 끼고 있어? 많은 팬들의 궁금증과 설마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낳았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팬사인회에서 어린 팬이 나중에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끼워준 것이고 그래서 그 후로 한 번도 뺀 적이 없다고 한다 근데 팬분들이 되게 반지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사실 반지를 잘 안 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설마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게 애기가 끼워줬나? 맞아 완전 어린 애기가 누나 하면서 끼워주셨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많이 속했네요. 아마도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막 커서 이제 막 군대 가고 막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5년도 수능에 응시하였는데 본인의 말에 따르면 수능날 당일 시험장에서 아침에 배가 고파서 박초롱이 사준 도시락을 점심시간이 아닌 국어 영역 이전에 몰래 먹었다고 한다. 국어 영역 이전이 아니라 그냥 출근길에 먹었어요. 네, 언니가 남준이도 그렇고 수능 볼 때 언니가 그 도시락을 아침부터 싸줬어요.
진짜 감동이죠. 한잔 알죠? 아 이거 알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제 이름을 치면 많은 이게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주간 아이돌 보다가 눈물 났다. 아 에이핑크 기억해 주시는군요. 저분 전화번호야. 같아요. 가디핑크를. 왜냐면은 이 MBC 게임이 되게 게임 애호가 입장에서는 이 채널이 왜 없어져 하는 채널이었고 진짜 진짜 소중한 채널이었어요. 왜냐면 심심할 때 보기 가장 좋은 채널이었어요. 근데 와. 화가 잔뜩 났어요. 자, 김남주. 한자 예. 맞고요. 95년 4월 15일 26세, 165cm에 48. 너무 맞아요. 딱 지금 이래요. 지금 살 빠져서 48kg고, 평소에는 뭐 52? 야, 너 40원 한 4? 고마워요. 44? 44? 언니 한 38? 아, MBTI ESFJ인데 제가 ESTJ로 바뀌었어요. 근데 남전이 완전 T야. 데뷔션. 아역배우 출신이면 7살 때부터 어머니가 댄스학원에 보냈다고 한다. 멤버들 중 연예계 생활을 제일 먼저 맞아. 생각해보니까 선배님. 선배님이네. 자, 선배님으로 선배. 불러라. 어머, LG전자 CF. 아, 그 디지털. 어, 디지털. 잠깐만. 이거 몇 년도야? 와, 우리 진짜 옛날 사람 같아. 7살 때 아, 저 왜 LG 로고 봐. 대박이다. 내 오디션 봤을 때 인사말도 있어요. 뭐요? 안녕하세요. 돼지띠 7살 김남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뽑힌 거 아니야? 돼지털? 아,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 돼지띠 여성. CF 많이 찍었네. 아, 이거 기억나. 걸음걸이도 똑같아. 맞아. 돈을 그때부터 벌었습니다. 와. 아 이때 이게 이렇게 이슈될 줄 몰랐죠. 아니 저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이 교수님 잘 계신가요? 이 교수님이 이 이후로 스타 강사가 되셔가지고. 우와 근데 나 같아도 뭐, 듣고 싶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를 하러 아, 다니신다는 진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을 더 많이 나가게 되셨구나. 네네. 너무 재밌죠? 아 차은우가 성대에서 이러고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서 콧구멍이 벌렁거린다 진짜. 은우 때는 이거 안 했습니다. 여담. 멤버들의 증언에 의하면 섹시를 심도 깊게 연구한다고 한다. 영상 보면서 아. 좀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맨날 현아 언니 영상도 맨날 보고. 우리 멤버들이 아, 왜 이럴까? 아니 근데 남주가 진짜로 꼿꼿해. 디스크 때문에 그래. 근데 다리는 꼬지 마세요 이제. 자 다 같이 허리를 펴봅시다. 그러니까요. 박신혜와 윤은혜를 닮았다는 얘기도 있다. 오. 어 닮았어요. 오 고마워 언니. 남주야 너가 더 이뻐. 내 눈에 너가 더 이뻐. 저는 박신혜 선배님 좋아합니다. 오~ 오~ 이름 박초롱. 순 우리말 맞아요. 맑고 영롱하게 빛나라는 뜻입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두강 리에서 태어났고요. 현재는 세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체는 163. 제가 얼마 전에 키를 쟀는데 63.4였어요. 아 이게 점 몇이 되게 중요하구나. 제가 키가 좀 컸어요. 필라테스를 해서 그런지. MBTI는 ESFJ. 저는 딱 한 번 엄청 집중해서 했는데 ESFJ가 나왔습니다. 멤버들 대부분이 울보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실상 울보 서열 1위. 누가 울면 같이 울어. 맞아. 그건 자동인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넘기자. 언니 이갈이 할 땐가 보다. 언니 나 똑같다. 근데 우리 멤버들 진짜 왜 이렇게 시꺼매. 왜 이렇게 탔어 멤버들. 언니 이게 여름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그렇게 타서도 그래서 엄마가 진짜 기겁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팩을. 네, 에이핑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라고 꼽힌다. 맞습니다. 멤버들의 몫이 컸습니다. 아, 근데 초롱 언니뿐만 아니라 여기 진짜? 멤버들이 한 명이 없었으면 각자 아,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 근데 리더의 정성은 진짜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건 진짜 마음 아프다 다시 봐도. 근데 애기가 애기를 혼내고 있어. 아 귀여워! 우와야! 긴장해. 우리 하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어. 지금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지금 같으면? 언니 이러고요? 알았어요도 아니야. 언니 저 그러면 상처받아요. 지금 그래서 하영이가 우리 많이 혼내고 있잖아요. 그때 막 신인이니까 막 더 잘하고 싶으니까 하영이한테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팀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멤버들을 동생들이 아닌 딸로 여겨준다. 내가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멤버들이 힘들어하면 언니가 울컥한다. 오하영 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언니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진짜 뭔가 막내 동생 보듯이 봐줬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다 학생들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혼자 성인이어가지고. 맞아요. 부담감이 컸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했겠다. 제 20대는 늘 에이핑크였어요. 그래서 30대도 에이핑크로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만 계셔준다면 저희끼리는 뭐 문제 없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466만. 이 직캠은 에이핑크보다 남자 미녀들을 보기 위한 영상이네. 전 은지 없이 괜찮을까? 후 은지 없이 괜찮을까? 아니 오빠가 또 제스처까지 다 해줘가지고. 참고로 이분이 댄스 동아리 단장 출신입니다. 맞아요. 네. 리허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다음 순서 기다리던 슈즈의 규현이 완전 놀래서 쌍따봉을 날렸던 전설의 구비대. 아 그러셨구나. 진짜? 매니저분 잘 지내고 있고. 아 잘 지내고. 네, 여전히 매니저님을 하고 계십니다. 매니저 생활하고 계십니다. 까마귀 누구냐? 전설의 17관왕 당시 쇼챔 M카 결방했던 상황이라서 만약 두 방송사까지 나왔다면 20관왕 됐을 거예요. 방송사 없었어요. 아, 근데 진짜 러브가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근데 우리 진짜 못 즐겼던 것 같아. 맞아. 이때의 사랑을 바빠가지고. 회식 한 번 안 했던 것 같아. 맞아. 못 했지. 에이핑크 최고 상성기 1위 다 쓸어가던 시절 안 하면 이상한 수준이었지. 근데 왜 우린 몰랐을까? 그러니까. 맞아. 우린 그때 진짜 1위 할 때마다 놀랐어. 우리가 왜? 말. 이걸 못 느꼈던 것 같아. 아, 아련해진다. 옛날 생각난대. 아. 우리 이제 이 노래 진짜 예전이 되긴 됐어. 그 시절 장기자랑은 무조건 에이핑크 국룰이었대. 요즘에 애기들 만나면은 저 언니 춤췄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 진짜 많이 해. 러브는 21세기 우리나라 음악 방송 사상 한 달간 모든 음방 1위한 유일한 곡임? 17관왕을 본인들이 깨운 모습 보고 싶다. 와우!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와우. 너무 쟁쟁해. 아이, 그럼. 아니, 근데 그때도 이런 말을 쟁쟁했어. 적어주는 것 자체가 좋아. 진짜. 뭔가 깨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이거 너무 고맙다. 내가 판다인 게 자랑스러워서. 아! 우와, 너 이거 처음 봐봐. 덕후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출근 도시 여자들 할 때 여기에서 글이 진짜 진짜 많이 올라왔었대요. 여기가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스포가 될 수 있는 네, 사진 중에 하나죠. 우리 전쟁의 여신 같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멤버들 비주얼 미쳤다. 존예다! 오, 감사합니다. 와우. 허리가 참 아팠겠다. 유연하다, 정말. 진짜 어떻게 이게 되지? 근데 너 이래놓고 도수치료 갔지? 아우! 야, 영화의 주인공 같아. 청순 섹시의 표본이네. 아이고, 아이고. 층색하다, 생일이다, 생일. 보자, 보자. 오! 저 표정은 뭘 의미하는 거죠? 대기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 얘들아, 조용히 좀 해. 이런 건가? 이렇게. 오! 저 보면 시그니처 표정 아닌가요? 맞아. 보면서 살짝 놀래. 오! 올해의 자산가. 올해의 성공한. 포브스가 선정한 그거. 주식 상승세. 주식 상승세. 진심 예쁘다. 아, 진짜 X 예쁨. 멜론으로 갈게요. 멜론이요? 팬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강제 팬. 와우! 일단은 이 사진 찍을 때도 저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찍었어요. 와. 아니 근데 진짜 의상이 진짜 귀여워. 제각각이다. 전설의 시작. 우와. 뭐야, 꼭 이렇게 약간 좀 진지하게 뭐 하나 딱 해놓는 분들이 있어. 웅장해지는 그런. 이 노래는 내 신경 안정제인. 특히 화를 조절해준대. 안아줄래. 에이핑크 데뷔 10주년 축하해요. 지금처럼 계속 좋은 음악 해주세요. 오랜만에 에이핑크 뉴스 시즌 1 보려고 합니다. 진짜 아, 저희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심심해서 우리 모든 영상을 막 봤거든요. 에이핑크 다이어리와 에이핑크 뉴스면 진짜 날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풋풋하게 예쁜 거예요. 카메라에 딱 의식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엄청 의식했어요. 아, 그 의식한 거였어요? 네. 에이핑크는 제2의 소녀시대가 될 것이다. 와우. 그리고 몇 년 후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2011년 5월 29일에 적어주셨다. 제2의 에이핑크 아닌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 앨범도 노래 좋은 거 많아. 마이 마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도 돼요. 저는 이 노래를 진짜 진짜 좋아했었어요. 마이 마이. 이걸로 저희 첫 1위를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이걸로 저의 에이핑크가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아, 이거 팬분들이 제일 명반으로 꼽는 앨범이라고
있다고 전 들었어요. 하, 13년 9월 입대하기 전에 앨범 전곡으로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서른이다. 기키 추억이다 진짜. 반갑습니다. 저희랑 동갑이시군요. 친구야 안녕. 핑크 블라썸으로 갈게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되게 어색해 했어요 이때. 에이핑크 앨범 근데 다 명반 붙어야 함. 그중 이 앨범이 제일 먼저 붙어야 함. 와. 맨날 이거 들으면서 판이룸 했는 데가 뭐예요? 판이룸 그 게임 있어요. 판이룸? 그분 오십니다. 또 다른 전성기를 맞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핑크를 이제 버렸죠? 버렸어요. 왜 버렸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좌회전해, 좌회전해, 좌회전해. 뭔 말이야? 좌회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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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제 2의 전성기를 이끌어준 곳, 1도 없어 3년은 축하해. 저희가 1도 없을 때 컨셉을 갑자기 바꿀 때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맞아. 진짜 처음 하는 시도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치.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 앨범은 진짜 제일 아쉬웠던 앨범.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많이 못했던. 작년에 12월 31일에 첫 무대했어요. 팬들 앞에서. 2월은 에이핑크가 다 씹어먹으실 예정. 냠냠냠냠냠냠. 에이핑크 새 타이틀곡은 딜레마 스페셜 앨범 홈 트랙 리스트 공개. K-POP 대표 걸그룹 에이핑크의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딜레마로 낙점됐다. 이번 앨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곡 정말 소중하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스페셜한 앨범입니다. 맞습니다. 듣는 재미가 또 있는 그런 곡들이 가득 담겨있으니까 올해는 또 저희 에이핑크의 이 혼 앨범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돌 등판을 에이핑크 단체로 처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앨범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좋은 앨범 또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돌 등판이라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유 꼭 있는 거 여기서 오픈하네요. 아, 오케이. 오, 이렇게 큰 스프를 하이라 팬들이 기대 많이 했어요.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 그럼 이만. 옛날. 아 이만. 아이. 좀 초반에 반가 반가 하면 안 돼요? 반가 반가. 우리 에이핑크 23. 이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요즘 친구들? 설마. 반가요. 등록했습니다. 원더케이.